어 뭐예요? 왜 이래요? 어우 야 왜? 왜? 어우 어우 좀 맛 없고 맛 없는 거지 이게 맛있어? 양보식 남한테 양보하고 싶은 맛 아 저희 어머니가 만든 음식입니다 뚜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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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꽈루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아 왜 이렇게 어두워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과즙입니다 It's Cutier from San Francisco Today 어제 저랑 제 룸메이트 형들이랑 평점이 낮은 데서 시켜 먹었어요 One star 음식점에서 시켜 먹었는데 다들 좀 거기서 내가 이거 유튜브 각이야 그 음식을 시켜서 My mom 이 해준 밥이다 이러면 어떤 리액션을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탈룰라가 될까 안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시키는 게 좀 더 집밥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쭈꾸미 집 어딘진 말 안 할게요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손님이 좀 더 온다 해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주문 완료 이제 기다려 봅시다 씨야 왔습니다 그릇 같은데 세팅해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룰라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물 봐요 물 빰빰빰빰빰빰빰 돌리쿤? 네 쭈꾸미 네. 좋아하시나요? 어 뭐야 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네. 뭐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끔 한 다음에 뭐 이걸 아 이게 또 귀한 거예요 한번 드셔 보세요 일단 갑자기? 네 뭔 줄 알고? 아 먹어봐요 한번 만들었어요?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네. 특제 소스 마요네즈 이거는 맛있네 이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조리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모양새가 있네 잘 만드셨네 아 먹어요? 네 드세요 어 뭐예요? 왜 이래요? 어우 야 왜? 왜? 어우 쓴데요? 네? 써요 다 태웠어요? 저희 어머니가 만든 음식입니다 오 천상의 맛 와 와 미쳐 와 아니 방금 아니 뭐야 어우 야 아 잠시만요 방금 왜요? 탔다고 아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누룽지도 태워야 제맛인 거잖아요 아시죠? 하나 더 드세요 네? 어 뭐야 코 망 아니 코가 코에 뭐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네? 어? 응?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건데 어 너무 맛있다 좀 싸갈래요? 그 전에 물 좀 주세요 평점 몇 점? 네? 5점 만점에? 아 5점이죠 5점 무조건 5점 아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아 다음에 또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린가요? 5점 만점에 5점!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면 참 뿌듯해하겠어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천상의 맛 이것이 바로 바다의 맛일까? 두 번째 뭐 시킨 거요? 아니요 일단 여기 음식 한번 드셔보실래요? 아직 식사 안 하셨죠? 아 이거 뭐 먹는 거 찍는 거야? 네 안녕하세요 저 분말 어 이거 뭐야 낙지 볶음인가? 쭈꾸미? 뭐야 이거? 아이 씨 아, 뭔 맛이야 이거? 드세요 나 다른 거 먹을래 아아 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이상한 거지 아 씹지도 않았잖아 뭘 안 속는데 왜 토할라 해 별로지 맛이 아니 뭐 이상한 물만 나는데? 음식물 쓰레기까진 아닌데 상한 거 같아? 좀 디테일하게 맛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씹었는데 육즙이 튀어나오는데 그 육즙이 이상해 물이 섞인 거 같아 좀 맛 없고 맛 없는 거지 이게 맛있어? 이것은 우리 셋이 살잖아 네. 나눠 먹으라고 우리 엄마가 만들었지 아. 어머니의 손맛이군요 어때? 육즙이 좀 물 같고 맛 없고 그래? 야 이 육즙이 물이란 게 뭐냐면 좀 저 풍성하달까? 저 풍성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어머니 뵙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네요 와 이것도 어머니가 해주신 계란찜인가? 어 한번 먹어봐 그 이제 암탉의 그런 그 왜 땀나? 내가 그런 게 있어 태어날 때부터
여기다 저장해서 먹는 습관이 있거든.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왼쪽 볼이 좀 많이 튀어나왔어. 아, 한 씹어서 삼켜야지. 근데 저장했다 이따가 잘 잠자기에서 먹으라고. 근데 이거 배 잘라는 거 아니지? 요즘에 장염 조심해야 돼. 그렇지, 이것도 먹어야지. 아까 뱉은 거 맛 없다고. 그렇죠. 내가 입댄 거니까. 그러니까.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. 어머니한테 한마디. 누구 어머니? 우리. 아, 아이고 진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좀 이게... 싸줄게. 아니야, 너 먹어. 너 안 먹어? 어? 나 먹었지 이미. 아니. 나 먹었어. 아니 아들이. 아니 오늘 집에서 먹고 온 거야. 칼로리도 없어. 어? 점수 주면 5점 만점에? 야 솔직히 거짓말 잘 못해. 어. 너무 맛있다 진짜. 50만 점. 사랑합니다. 엄마 다음 주에 불고기 만들어 주는데. 어? 광성이 형도 먹여야지. 아 그렇지. 그래서 네가 안 먹고 있었거든구나. 어. 너 광성이 형 불러와줘. 이렇게 형도 5점 만점에 50만 점. 자 다음은 우리 광성이 형. 아 일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 광성스.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광청입니다. 뭐야 무슨 음식물 쓰레기야? 어? 먹다 남은 거예요. 아 그 민수 형이 뭔 찍는지 안 말해줬죠. 무슨 컨텐츠죠? 한번 일단 드셔보세요. 첫 번째 비주얼 어떤가요? 이건 다 먹다 남은 거구만. 뭐죠? 낙지? 쭈꾸미? 쭈꾸미 약간 지옥에서 올라온 쭈꾸미 같은? 아니 근데 좀 잘 담아주지 그랬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새가 없어요? 너 뭐 시킨 거야? 나 너 뭔데? 아니 일단 먹어봐요. 평가해드리죠. 저는 또 이제 먹방 먹는 거 일가견이 있죠? 냄새 좋아요. 네 이거 좀 시킨 지 며칠 된 거다. 어디서 시켰어 이거? 아 일단 세 가지 별로인 게 세 가지예요. 첫 번째 단점 세 가지 첫 번째 간이 안 배였어요. 안 섞여 있고 아 좀 물이 많다. 고춧가루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짜 기본적으로 짜. 아 간도 안 돼 있는데 짜긴 또 더럽게 짜다. 세 번째는 좀 쓴맛이 나요. 쓴맛이 슬쩍 오르는 게 쭈꾸미 좀 오래된 거 쓰시는 약간 좀 그 만드신 분이 양심 없으신. 이거는 제가 보기엔 쭈꾸미가 아니고 쭈꾸심냐. 너 나한테 쭈꾸미 이거 또 만약에 시켜 먹을 것 같아요? 이거 또 쭈꾸미 보양식 같은 건데 이건 보양식의 느낌보다는 약간 제가 드립 좀 생각할게요. 양보식! 남한테 양보하고 싶은 말. 아 이거는 이제 나는 먹으라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짓말하지 마. 진짜 쭈꾸미 저희 엄마가 나눠 먹으라고. 맛있어! 아까 그 단점 3개 뭐라 했죠? 아 간이 안 배있다. 그것은 제가 쭈꾸미 본연의 맛을 잘 살렸다는 것을 돌림 말한 거예요. 두 번째 짜다. 짜다 그거는 이제 짜다 인심이 후하다는 거죠. 쓰다. 아 이렇게 만드신 분의 노고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쓰다. 이거 미국 분이시잖아요. 네. 어머니도. 그래서 저 미국 음식이 맛에 잘 안 맞아요. 살짝 좀 안 맞았는데 네. 쭈꾸미 또 미국 대표 음식이잖아. 네, 저희 엄마는 한국인인데. 아 어머니 한국 분이세요? 한국과 퓨전스러운 맛이 있다. 아... 길 가다가도 바닥에서 쭈꾸시 평점 5점 만점에 얼마?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 없어요. 왜죠? 훌륭한 음식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만드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어머니께 절 한번 드려야겠어요. 감사합니다. 어머니 처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보내주셨는데 네 어머니 너도 먹어봤어요? 먹었죠. 너무 맛있던데? 네, 역시 다음 주엔 불고기 보내주신다고. 저 다음 주에 여행 가요. 어디요? 저요? 군대 가요. 이렇게 오늘 평점 1점짜리 음식을 시켜서 룸메이트들한테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이야 이러면서 먹여봤는데 다들 탈룰라는 무서워하는구만. 다음에 어떤 실험이나 영상 보고 싶은지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 우린 또 꽈배기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많이 봐요. 요즘 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서포트 해주세요. 꼭 눌러주시고 재밌었으면 다른 친구한테도 쉐어 해주세요. 다음 영상 에서 봐요. 꽈루. 사실 네. 평점 1점짜리 배달 음식이었어요. 쪼르미 어머님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시는지 제가 익히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요. 유튜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도? 그런데 사실 음식은 평점 1점짜리 배달 음식이었습니다. 그 1점이라고? 그래서 어머니께 아니란 말이지? 그렇지. 다행이다. 나 속으로 욕했거든. 엄마 거야. 너네 어머니 전에 내가 깍두기 한번 먹어봤거든. 깍두기 주운 적 없는데? 어머니가 몰래 오셨어 전에 한번. 너 잠자고 있을 때 연락 안 된다고.